안녕하세요. 자, 반도체 소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챕터 2가 이제 이 책, 고체전자공학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챕터 2가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책 설명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왜? 몰라도 되니까. 양자역학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 뭐 그냥 지금 이 과목에서는 잘 몰라도 돼요. 다른 데서 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아무도 모릅니다. 양자역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리처드 파인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단지 수식적인 계산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을 잘 예측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있으면은 제가 가서 배우고 싶네요. 근데 어쨌건 양자역학은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학문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라고 붙였어요. 엄청나게 기초 양자역학 이야기. 자, 가볼게요. 과거엔 고전역학이 있었습니다. 고전역학이 있었는데 얘가 잘 나가다가 점점 안 맞는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흑체 복사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체 복사 실험. 그래가지고 자외선 영역인가 적외선 영역인가, 아무튼 거기서 뭐 굉장히 안 맞는 뭐 그게 나와요. 이론적 고전 역학으로는 안 풀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중 슬릿 실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 빛 파동. 그런 걸 했는데 광전 효과라는 걸 통해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건. 아인슈타인. 얘는 0. 그리고 얘가 플랑크. 플랑크 0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어쨌건. 근데 얘가 빛이 입자임을 보입니다. 요걸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으로 제일 유명한데 그걸로 노벨상을 받지 않고 사실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위원회랑 안 친해 가지고 노벨상 위원회들이 까오잡는다고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까내리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에 노벨상을 안 줬다 그래요. 예, 안줄순 없으니까 광전 효과를 줬다 합니다. 어쨌건 뭐 이런 광전 효과도 있고, 근데 이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듀얼리티 이중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중성. 빛은 파동인데 입자로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자 이중 슬릿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전자는 파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교수님들마다 서로 다른 철학을 갖고 계신데, 어느 교수님들은 모든 물질은 입자이자 파동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자는 입자인데 파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빛은 파동인데 입자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뭐그 교수님의 철학을 따르세요. 그냥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자신이 이해하기 편한 대로 이해한 건 아닐 겁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전 역학이 망가집니다. 얘네들이 고전 역학 파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서 아 이거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토대가 되는 게 있는데, 양자역학은 7가지 가정 하에 만들어진 그 과목 그뭐 그런 건데, 얘는 왜 이건 왜 그렇게 가정했어요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실험에 맞아서요라고밖에 대답을 못해요. 아무튼 근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역학과 똑같은 거예요. 열역학도 가정을 통해서 만든 건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자역학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필요한 양자역학은 뭐냐면 뭐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꼭 필요한 양자역학이 뭐냐? 자, 일단 우리는 에너지의 에너지
전자 에너지죠, 특히. 캐리어 에너지인데, 어쨌건 에너지에 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양자역학으로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전역학에서, 에너지 고전역학에서는 이게 뭐였습니까?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였죠? 네, 각각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전자면 전자는 입자니까,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입자라고 보는 게좀 편해서 일단 계산할 땐 입자라고 볼게요. 입자니까 전자의 에너지는 그 운동량을 EM으로 나눈 거 이렇게 쓸수 있어요. 플러스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그냥 포텐셜 에너지죠. 그냥 V입니다, V. 그죠?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파동의 그 해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복잡한 식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니 해밀토니안이 이런 건 설명 안할 겁니다. 설명 안할 거니까, 이거를, 이건 이제 고전인데, 고전 역학. 이거를 양자역학으로 넘기면, 그 다음에 플러스 시간을 무시하고요. 시간에 irrelevant하고, 1차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dx제곱, d제곱.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 파동 함수를 두번 미분한 거, 플러스, 아빠, em, 이거 플러스 맞나? 플러스 맞겠지? 네. 설마 이걸 틀리겠나? e-v, x.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한게 0이다. 요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지금 구한 거죠. 두번 미분한 거 플러스 자기 자신은 얼마? 두번 미분한 거 플러스 어떤 상수에다가 무슨 또 다른 함수 곱혀져 있고 자기 자신은 얼마? 요거. 이거 우리 크레이지 공업 수학에서 풀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푼 적이 없다고 하겠지만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를 풀면은 에너지의 상태가 나오게 돼요. E에 대해서 풀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무한히 큰 전이 그 포텐셜 박스에다가 이걸 이 입자를 하나 딱 넣었어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E의 N이 이 에너지가 EML 제곱. m은 질량, l은 이폭 크기, 파이 제곱 상수죠. 하바 제곱, 이거 상수입니다. n 제곱, 그리고 n이 1, 2, 3의 자연수입니다. 즉, 에너지는 양자화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양자라는 게 뭐냐면 전락의 작은 것들로 쪼개져 있다는 뜻이에요.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속적이지 않다. 약간 디지털 마냥 뚝뚝뚝 끊어져 있는 걸, 그걸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원래는 뭐 에너지가 극소량을 더해주면 딱 그거에 가능했는데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에선. 그래서 에너지가 이 뚝뚝뚝 끊어지는 어떤 특정한 그 스테이트만 가질 수 있어요. 에너지 스테이트만, 특정한 스테이트만. 그래서 뭐 1일 때, 2일 때, 뭐 4일, 뭐 이렇게 9일 때막요딱 여기에만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그럼 이 사이는요? 없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어떤 한정된 공간이거나 어떤 외부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항상 뭐 거의 항상 끊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근데 남한님 이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박스에다가 에너지 그 뭐냐 박스에다가 공기들 넣고 에너지 주입하면은 그냥 무한정 쪼개질 수 있잖아요. 아, 그거는 어마무지하게 큰 단위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온도를 막 마이크로 켈빈 단위로 떨어뜨려서 내부의 에너지 상태가 거의 없게 만든 다음에 정말 정말 작은 공간에다가 정자 하나 넣고 에너지를 넣어보면은 그렇게 안 들어가져요. 딱 끊어진 상태에서만 들어가게 됩니다. 실험적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마크로 한,
공간에서 만들려면 굉장히 저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저온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부터 가볼까요? 불확정성 원리라는 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수 없다라는 식입니다. 또 전자가 있어요. 전자의 특정 위치를 알고 싶어요. 위치를 알고 싶으면 운동량을 알 수가 없어요. 운동량을 알고 싶다? 위치를 알수 없어요. 요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 전자들이 구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양자 수가 모두 동일한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다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핀을 고려하지 않으면 똑같은 전자가 똑같은 에너지에 똑같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스핀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네.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거는 불확정성. 파울리 베타. 이거는 양자수가 모두 다름. 달라야 함. 조금 더 이제 엄밀하지 않게 말하면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져야 됨. 다른 에너지를 갖는다. 이거는 굉장히 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 이렇게 붙는 거고, 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한계가 있긴 한데, 아, 한계, 뭐, 여기서 무슨 천트레스카라는 게뭐 이런 걸 표현하니. 아무튼, 뭐 이런 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챕터 2에서 가져가는 거는 이거예요, 사실. 요거 끊어져 있다. 예, 네, 끊어져 있다. 그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다.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다. 불확정성 원리? 왜? 왜요? 왜 위치랑 운동량을 같이 알수 없어요? 아, 원래 그렇단다, 얘야. 아이씨, 왜요? 왜요? 예.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끊임없는 궁금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의 궁금증을 한 방에 끊어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였는데, 궁금한 거야. 불확정성의 원리가 왜 이게 안 맞는 거지? 왜, 뭐, 해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자, 얘가 입자가 있는데, 내가 이걸 보려면은, 이 파동을 가지고 얘를 때려서, 빛을 쏴가지고 얘가 반사되는 걸 보잖니? 그러면은, 돌아올 때 얘가 벌써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 위치를 알려면은, 얘 운동량을 모르고, 얘가 운동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약한 빛으로 쏴서 보려고 하면은, 정확히 어딘지 모른단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물리과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알지 못해?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위치 오퍼레이터와 운동량 오퍼레이터가 서로 커뮤테이티브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접었습니다. 그 당시에. 커뮤테이티브하다는 건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오퍼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가정 중에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값, 예를 들어서 위치나 에너지나 뭐 운동량이나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1대1로 대응된다는 거가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1대1 맞나? 아, 이것도 헷갈린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터라는 그 계산식 같은 거? 뭐 연산을 통해서 구한다는 건데 그 연산이 서로 요렇게 곱할 때랑 요렇게 곱할 때가 다르면 걔는 커뮤테이티브하지 않아서
값을 동시에 못 간다 그럽니다. 그 왜? 그러면은 그럼 이제 힐베르트 무한공간 이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입을 틀어막고 도망쳤어요. 아무튼 정말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물리학과의 양자 역학을 제대로 들어보시면은 한 1년에 걸쳐서 듣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거 오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가져갈 거? 에너지는 이 포텐셜 안에서 끊어져 있다.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된다. 네. 양자수가 다 달라야 된다.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만 가져갑시다. 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